부산 남양대교입니다. 제한속도 70이랍니다. 이곳에서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 가던 차두 대가요, 2차로 쑥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어떻게나 보세요. 자, 1차로에 차두 대가 가고 있습니다.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더니 이런 그냥 멈추네요. 아하, 이런. 자, 여기서요. 요 차하고 두 대가요. 아, 요 차가 2차로 들어옵니다. 아마 앞차가 좀 느리게 가니까 저 앞차로 추월해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깜빡이를 켜고, 자, 여기 들어오는데요. 아, 블박차는 너무 가깝죠? 여기서, 근데 저 앞에, 그 앞에 또 SM5가 브레이크 잡더니 쑥 들어와요. 네, 같이 들어와요. 거의 동시에 들어와요. 물론 뒷차가 조금 더 먼저 들어갔지만, 들어가더니 저 앞차가 멈춰요. 제일 앞에는 SM5, 가운데는 T9원, 그리고 세 번째 블박차. 앞으로 차로 변경 시작하고서 사고 난 때까지 3초 겨우 걸릴까 말까 해요. 제일 앞에 가던 SM5는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랬대요. 오른쪽 빠지려다가, 아, 여기 아니구나! 응, 아니야! 그러면서 멈췄대요. 그러니까 이 차가 들이받았고요. 블박차가 또 들이받았고요. 이 사고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제일 앞에 SM5는 왜 뒤에서 들이받나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대요. 변경은 급제동이고 피해자로 주장해요. 그리고 가운데 차는, 아, 앞차가 갑자기 멈췄으니까 나도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잘못 없어요. 이런 주장이고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2차로 비어있는 내잘 가는데 내 앞으로 쑥 들어가고 갑자기 멈추면 나 어쩌라고. 이런 입장입니다.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세 차량 중에 누가 제일 잘못했네요. 제일 앞차가 제일 잘못했다. 가운데 차다. 블박차다. 투표 시작. 제일 앞차 98%, 두 번째 차가 2%입니다. 블박차는 완전히 억울하죠. 블박차는, 아니, 내가 잘 가는데 갑자기 들어서 날 가로막고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상대 차가 들어올 때, 상대 차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상대 차 들어올 때 그때 급제동 한번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요때가 44초 초반인 중반인 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날 때는, 아, 44초 끝이네요. 1, 2, 네. 마지막에 그 0. 몇 초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네. 3초도 차안 걸려요. 피할 수 있나요? 그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급제동 빡!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블박차는 잘못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에요. 마음은. 그러나 블박차도요, 내 앞으로 가까이서 들어와요. 내 앞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랑 나랑은 거리가 충분히 있죠. 근데 상대 차가 여기서 들어와요. 그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와? 그러면서 여기서 브레이크 살 잡아서 미리, 이때 급제동은 아니더라도 브레이크 살 잡아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러면 이때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은 공간이 우선 여기서 꾹 해서 앞차의 사고를 혹시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오른쪽, 또는 왼쪽. 물론 뒤에서 차고 있었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피했을, 여기서요. 네, 결과적으로 이쪽은 차가 지나가네요. 그럼 이쪽은 차가 안 지나가요. 상대 차 들어올 때 그때 브레이크를 미리 살포시 눌러줬더라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마음은 블박차 잘못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블박차에게도 한 20%, 많으면 30%. 나머지는 이두 차의 잘못이죠. 두 차가 공동 책임입니다. 앞차는 차로변경해서 멈춘 게 잘못이고요. 뒷차는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라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아, 추월은 아니지만 내가 2차로 쭉 가려고 했다고는 법적인 추월은 아니에요. 근데 앞차가 느리게 가서 내가 먼저 가려고 했더니 빵! 너왜 이래! 했더라면. 이 둘이서 공동으로 블박차한테 마음은 100%, 현실적으로는 한 80%는 손해배상해줘야 옳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차가 제일 잘못됐고요. 두 번째 차, 네, 두 번째 차 잘못됐고요. 블박차는 잘못 거의 없거나 억지로 일부 있어 보입니다.